네, 안녕하세요. 뷰티 라이프 솔루션을 판다 이수진 대표님과 함께 공저로 참여하게 된 원포인트 윤곽 관리 에스테틱 전문가 김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현직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 가르침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는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웠지만은 그 테크닉을 현장에서 쓸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테크닉이 어렵기도 하고, 저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원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관리사가 하기 쉬워야 되고, 관리사가 하기 쉬워야 받으신 분도 편안하게 느낀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교육들과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테크닉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테크닉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론과 실전이 좀 바탕이 됐었을 때, 그랬을 때 많은 테크닉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원장님이든 뭐 학생들이든 하시게 된다면 교육을 듣고 아, 하고 그날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교육을 들으셨으면 저보다 더 나은 교수님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원장님들마다 이제 다른데,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화로 고민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노화의 원인은 원체 많다 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생긴 경우도 있고, 뭐, 작업 자세라든지, 뭐, 일하는 우리가 환경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유지시켜드리고, 좀 개선을 시켜드리고, 아름답게 가꿔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아, 윤곽 관리는 얼굴이 단순하게 작아지는 관리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모든 얼굴의 형태와 윤곽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요즘 휴대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휴대폰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거북목이라든지 뭐 일자목 이런, 그다음에 뭐 앞에 가슴 라운드 숄더가 됐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라운드 숄더가 되게 되면 근육이 당기게 돼요. 그렇다 보면 얼굴이 커지고 현대인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굴 형태도 같이 변하게 돼요. 그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커졌던 얼굴들이 원 상태로 복구가 되면서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드렸던 자세도 많아요. 요즘 진짜 이런 휴대폰이나 게임, 뭐 이런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뭐 목에 통증도 많이 오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호르몬 기능도 떨어지고, 이때 피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 피부를 탄력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균형이 깨어지게 돼요. 보통 피부를 구성을 할 때는 균형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러다 보면 발생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른 뭐 관리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원 상태로 복구시켜 주게 되겠죠.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데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뭐 한두 번 받아서 좋아지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 오랫동안 뭐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고, 그리고 먹는 섭취, 영양 섭취량이라든지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근무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받았을 때한번 받아서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한두 번 이상, 한세번 이상 이렇게 받았었을 때 좋아진 거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보다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거울을 봤었을 때 어느 순간 내 얼굴이 미워 보일 때가 있죠. 그때는 무조건 관리 받으셔야죠. 계속 미운 상태로 있다 보면은 자존감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깊이라든지 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관리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반짝반짝 거리는 얼굴을 보게 되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안도 하시고 집에서 흔히 하는 홈케어 방법들 있잖아요. 세안도 하시고 화장품도 바르시는데 요즘 여성분들은 화장도 많이 하세요. 선크림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선크림 바르시는데 뭐 화장품을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세안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폼클렌징 하나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비누 하나로도 세안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선크림 같은 경우는 유성 성분이 많아요. 근데 비누나 폼클렌징은 단순하게 수성 성분을 많이 지우는 건데 수성 성분은 유성 성분의 때를 지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다 보면 피부에 각질이 쌓여요. 각질이 쌓이면 내가 화장을 해도 화장이 들뜬다거나 뭘 발라도 건조해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클렌징 하나만 잘 선택을 하셔도 피부가 광택이 돌게 되고 피부가 결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들을 바르셔도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수분 유지력도 좋고 노화 예방에도 되고. 그래서 클렌징 선택 하나만으로도 피부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진다는 거는 뭐 여성분들로 따진다면 뭐 각질이 많이 쌓여서 화장품이 안 먹는다거나 화장이 잘안 먹거나 들뜬다는 그런 걸 예로 들수 있죠. 저희가 피부 타입에서 그 흔히 말하는 한네 가지 피부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중성 피부, 정상 피부라고 하죠. 그다음 복합성 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가 있고 건성 피부가 있습니다. 이 피부들은 사용하는 클렌징들이 거의 다 달라요. 자, 흔히 아는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세요. 그 중에서도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두터운 화장, 내가 잡티가 있어서 좀 커버를 많이 하시거나 컨실러를 많이 쓰신 분들은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성때가 잘 지워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뭐 중성, 복합성, 이런 내가 잘 모르겠어. 클렌징 뭘 선택해야 되겠다는지 모르겠다면 클렌징 밀크나 젤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크림과 젤 타입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감은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젤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유성 성분이 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었을 때, 젤 타입 같은 경우는 수성 성분이 많다 보니까 물에 개었었을 때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세정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셔서 이렇게 클렌징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젤 타입 같은 수단 성분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흔히 많이 쓰는 클렌징 오일이 있는데, 클렌징 오일을 잘못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현장에 있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오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오일은 두터운 지성 피부에 좋아요. 지성 피부랑 여드름 피부는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오히려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오일. 왜냐면 피부 각질층 자체도 여성분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각질층이 두텁다 보니까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나 각질을 녹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피부가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에는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렌징 오일도 사용하게 되면 유분 성분이 남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잘 사용해 보시면 열감이 돌아요. 열감이 돌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든 아무래도 모세혈관이라든지 혈류량이 많아져서 붉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문질러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반대로 염증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건조하신 분도 클렌징 오일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아요. 건조하신 분들은 원체 피부가 얇아요. 얇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문질렀었을 때저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보면 진단기나 이런 걸 측정했었을 때 혈관 확장이 많이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뭘 쓰시냐고 물어봤었을 때는 클렌징 오일이나 뭐 클렌징 티슈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클렌징 오일보다는 건조하신 경우는 클렌징 로션이나 젤 타입,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희 한국 사람들 디바이스 기계를 너무 좋아하세요. 디바이스 기계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클렌징을 하실 때 손으로도 충분하세요. 근데
좀더 꼼꼼하고 깨끗한 얼굴로 세안을 하시기 위해서 디바이스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요즘 많이 이거 다른 대표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하실 때 피부 타입에 맞춰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선택을 하셨을 때뭐좀내 피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클렌징 하실 때 우리가 폼클렌징을 사용하시잖아요. 폼클렌징을 하셨을 때 손으로도 충분히 거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더 꼼꼼하고 좀더 과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 기계를 얼굴을 많이 문지르세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진다거나, 그다음 혈관 합장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계의 종류를 좀 다른 것들로, 만약에 민감한 피부에는 솔을 좀더 부드러운 걸 쓴다거나, 나는 피부가 두껍다면 조금 더 거친 걸 쓴다거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